자, 트로피코 5. 자,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 튜토리얼. 자신의 경쟁자가 검은 개로 변신했다고 믿은 프랑수아 디발리의 대통령은 아이티에 있는 모든 검은 개를 좀 가까이의 충실한 조언자이자 가장 열렬한 추종자인 패널 팀원입니다. 이제부터 가깝게 독자의 즐거움을 차근히 알려드리지요. 똑같잖아, 트로피코 4하고 이거. 국고와 인구, 지지율을 나타냅니다. 트로피코가 아직 왕정국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인 관계로 달력 옆에는 카카께서 총독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남은 임기가 표시되자. 오케이. The camera offers a bird's eye view of your island and start. Alt키를 누른 채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페이지 옆에 이렇게. 아, 훨씬 부드러워졌네, 4보다. 아, 요거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픽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아, 여기서 튜토리얼을 하라는 겁니다. 가속하기. 이걸 누르면 시간이 빨리 흐르고. 이렇게 하면 다시 그대로 아무 건물이나 마우스로 왼쪽 클릭하면은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렇군요. 이런 닌겐 같은 애들도, 아, 뭐니 이거. 아, 이런 닌겐들도 정보를 더 이상 확대가 되진 않는군요. 프레지던트. 얘 뭐야, 얘가 프레지던트야? 어, 어쨌든 그렇고요. 피지배계층의 신경을 쓰지 않는 통치자의 말로는 쿠데타밖에 없습니다. 시민 한 명을 선택해서 얘네요. 아, 마우스 가두기 없나 이거? 마우스 가두기. 이런 게임에서 마우스 가두기를 지원해주지 않는 게임은 상당히 거시야. 잠시만요. 마우스 가두기 프로그램 제가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마우스 가두기 프로그램. 어디다 팔아먹었지? 없네. 여기 있나? 프로그램. 아, 여기 있네요. 여기서 트로피코 5 시작. 잠깐만. 종료. 어, 마우스 가두기 제대로 됐어요. 자, 그래서 아무 시민이나 선택하기 했잖아, 그치? 다양한 목표로 구성된 과제를 완수하면은 임무의 진행 상황이 올라갑니다. 시민 한 명 선택하기에. 아, 그러니까 이름이 프레지던트구나. 대통령이 아닌 거구나. 얘 아닌가? 아, 그냥 이런 애들. 아라첼리 페레즈 선택했는데. Tasks are various goals that allowed you to progress within the mission. 여러 명을 다 눌러봐야죠. 4보다 훨씬 5가 훨씬 낫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을 클릭을 해서 얘네들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 척 해주고. 아름디님 감사합니다. 야, 튜토리얼 과제 남은 거 3개 어딨냐? 아, 여기 이런 데 있구나. 뭐야 이거. Paying attention to our infrastructure is very important. Looks like this iron mine has not. 기반 시설 범주에서 도로 항목을 선택하고.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도로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도로가 너무 짧습니다. 급격하게 꺾었습니다. 취소. 그러면 그럼 어떡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아, 그냥 된 건가? 아, 된 거구나. 어. The Teamsters will carry its production to the docks. It will be exported on the next ship that arrives. 철 100개 수출하기. 자, 내 화면 좀 좀 더 크게 할게. 잠깐만. 큼직큼직하게 해서 하려고. 크게 하자. 크게 하고 살짝 올리고 살짝 올리고. 됐죠? 자, 철을 수출해야 됩니다. Building a glorious future is your most important task as our presidente. Let me show you how to erect new buildings. 지금은 튜토리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미디어 가톨릭 교단. 이런 식으로 건설이 되고 있는 거네. Tasks are various goals that allow you to. 야, 여기 대박 멋있다. 이런 데 살고 싶다, 그치? 이런 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 딱 여기 지어놓고, 여기 친구네 집. 아, 그래픽과, 그래픽과. 자, 이거 언제 지어지니? 이때는, 이럴 때 이제 약간 시간을 빠르게 흐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아직 안 됐니? 더. 이거 왜 안 사라져? 몇 퍼센트인지 못 봐? 아, 됐다. 된 거야? Tasks are various goals that allow good building a good. 자, 건설되고 German is now connected. 배는 최소한 1년에 한 대 이상 항구로 올 겁니다. 철 100개 수출하기. 배 온다. 배가 오는데 철을 누가 우리가 얘한테 주나? 수출이 되나? 자, 배가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수출하러 오는 거구나. 개빠른데? 이거 더 확대해서 보고 싶은데 더 확대가 안 된다. 레지던트. 뭐야? 아,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을 맞춰봤습니다. 자, 트로피코 5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튜토리얼. Welcome to the second tutorial. It will teach you to research new technologies. 기술 연구, 도서관 건설하기. 굉장히 뭐가 많다, 그치? 이런 것 다 하나씩 건설하는 재미가 있겠네. 도서관 일단 튜토리얼이니까 대충 지어줍니다. 시간 빠르게 흐르게 하고. 자, 한 사람이 짓는데요. 아, 한 20년 더 걸릴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짓고 있어요 지금. 네. 인부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아까랑 똑같은 말이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느낌. 요거 약간 이렇게 돌려주면 좋겠다, 그치? 요렇게. 딱 보기 좋네. 아니야 여러분, 재밌어 지금. 헛소리 하지 마. 도서관을 선택하고 노동자를 클릭해서 대졸 노동자. 같이 한번 빠져보자고 이 게임에. 외국인 노동자 초청. 3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2명 고용했는데 그지 됐어? 됐나? Welcome to the second tutorial.
You will need some educated workers to start conducting research in the library. 다음 배를 통해 트로피코로 입국할 것입니다. 비싼 값을 하죠. 시대가 넘어가면 시민들을 교육시켜 외국인 전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뭐 그런 거야 이게 지금 허접 나라기 때문에 외국에서 뭐 우리나라도 일본 보고 발전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 건다 그치? 대가 그럼 와야 될 텐데 속도를 좀 돌려보자. 아 부금 좋아요. 아 배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초청했는데 안 오냐? 1년을 기다려야 돼. 지금 8년 6달. 이게 언제 1년을 기다려야. 야 그러면 뭐 그동안에 뭐 하라는 거야. 후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뭘 하라는 거죠? You will need some educated workers to start conducting research in the library. 초청했는데 왜 안 와? 어 온다! 참 힘드네. 자 내려. 어떤 쌍판대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아 외국인 노동자 3명 도착. 아 여기서 뭐죠 이거는? 16만 하냐? 이거 뭐야? 아 뭐야? 뭔데? 튜토리얼. 고급 산업기술을 건물을 연구하게 널반지 기술을 연구해보도록 하지요. 널반지를 연구해 제재소를 해제. 널반지 7달 남음. 아 7달 확 지나가는 그런건 없니? 지금 식민지 시대구나 우리. 식민지 시대. 아 그동안 다른 튜토 하면 되는구나. 탐험대를 보내면 우리의 섬을 탐사해 값진 자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섬 탐험하기. 궁전을 눌러서 탐험대 파견. 어 상품 수출했네. 어디 여기 얘기하는 거야? 탐험이 안 되는데? 이런데 그냥 탐험해봐 그러면. 안개가 끼어있는 미탐험 지역. 아 맞네. 자 보냈구요. 얘 탐험하러 가는 겁니다 얘네가. 널반지 연구 계속 되고 있고 섬 탐험하게 가고 있고 얘가 왕이고. 네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배가 왔다갔다 거리고. 이거 근데 튜토는 약간 지루한데 본편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 빨리 튜토 끝내고 본편에서 한번 진짜 해보자 제대로. 어 진짜 내가 개꿀잼으로 할 것 같아 왠지. 어 진짜 널반지를 발견하려면 7대 정도 얻어맞아야겠네요. 뭔 개소리야? 이 사실을 널반지 상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개소리네요. 아 우리나라에 이민 왔다 누구 두 명. 어 이민 왔다. While waiting for the research to be completed, let us set up the production of raw material. Let's order a logging camp from the natural resources category in the build menu. 벌목소 건설하기. While waiting for the research to be completed. 연구. 야, 근데 진짜 많다. 되게 다양하다. 벌목소. 이제 이 초록색 지역이 나무가 잘 나오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짓고 이 길은
도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그쵸? 재밌다. 그럼 이제 얘가 빠르게 돌리면은 아 애들 갑니다 일하러. 싹싹싹싹싹. 아 우리 철수, 영희, 민자 이런식으로 지금 벌목소를 짓고 있죠. 널빤지 된거야? Welcome to the second tutorial. 그다음에 while waiting for the research to be welcome. 그다음 요거 같은 거, 트로피코 같은 거는 약간 the logging camp has been completed. 약간 시뮬레이션 게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분들의 약간 채팅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이건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은 또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느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벌목소가 완공되었습니다. 나도 슬슬 끌리고 있어. 슬슬 좀 중독되고 있어. 자, 탐험 빛나는님 중계방에서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자, 얘네 지금 탐험 완료하고 지금 왔는데 어떤 식으로 탐험? 여기가 이제 안개가 그냥 헤쳐진 거군요. 아, 뭐 이런 유적 발견했네. 고대 유적지. 이거 뭐 전쟁도 있나 이거? 아, 채팅창이 너무 작다. 이거는 어차피 뭐 아, 여기 두면 안 되겠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 여기나 여기. 키야! 그다음에 아프리카 로고를 아, 정지봉 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괜찮아? 아, 상품 수출하고요. 어때? 자, 어떤 거 먼저 할까? 요거 할까? 요거? 모든 건물에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예산을 많이 배정하면 당연히 효율이 좋아지고요. 더 많은 물건을 나를 수 있을 겁니다. 운송사의 예산을 한번 최대로 늘려보겠습니다. 이쪽, 아, 동일 건물 80까지 늘렸습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사람들이 운송을 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운송을 누르면 운송하는 애들만 딱 그렇게 보여주고 이걸 누르면 이거 하는 애들만 딱 보여주는구나. 아주 센스 있어. Let us build a production. 생산 건물을 한 채 지어보시지요. 목장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생산된 자원을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목장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아, 다 초록색이네. 이건 어디 지어도 생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가까이 짓겠습니다. 여기다 지어. 그 다음에 도로를 된 거구나. 이게 그냥 지어줍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제재소를 지어볼 차례. 지으라니까 지어야죠. 뭐 튜토리얼이니까. 제재소는 아무 때나 지어도 되는 건물로서 여기다가 짓겠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또 들어온 우리 외국인 시민 한 명.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열심히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누구니? 누가 들어온 거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들어왔는지. 그래야 내가 또 잘 해주지, 이게 기억해놨다가. 애청자 한 명 추가됐네요. 자, 그 다음에 칙령은 각각해서 공표하실 수 있는 특별법입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로 뒷돈을 좀 받을 수 있게 건축허가제 칙령을 공표해보도록 하죠. 건축허가제 그 누구도 각하만큼 열심히 일하진 않습니다. 그치? 각하 자신도 챙기셔야죠. 이 칙령을 승인하시면 섬에 새 건물이 건설될 때마다 각하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뒷돈을 받게 되실 겁니다. 모든 건물의 비용이 20% 증가된다고? 건물을 지으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뭐 어쨌든 튜토니까
like a few cheap 싸구려 시골 주택을 몇 채 지어서 부정부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볼까요? 아, 모든 비용의 일부가 수락. 저 그만 그래. 아, 날씨도 여러 가지 날씨가 있고 노래가 잔잔하게 흘러나오면서 지금 게임 소리 그렇게 크지 않나요? 괜찮나요, 여러분들? 잔잔하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담소 나누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잔잔하게 나라를 키우는 그런 게임. Your resources are automatically exported at default prices, but more profitable trade offers will appear. 미국으로 널빤지를 활성 무역로가 없군요. 이거 뭐야? 공산품. 미국에게 널빤지 수출. 5년 이동 시간 3달. 가격 1000개에 2100달러. 배추가. 지네트. The managers are 관리자는 건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치, 이거 아까 배운 거지. 제재소의 관리자를 누구 고용할까? 아, 이런 식으로 보자. 아, 이런 거 뭐 아직까지 와닿는 게 없어서. 근무 환경 감소. 애들 미친 듯이 굴리는 거네. 스파르타. 인근 주거지 거주지의 주거 품질 필요 없고, 그치? 자원왕이 하자. 얘 고용할게요. 두 명 고용할 수도 있는 거야? 한 명만 고용하는 거지? 자, 됐고요. 아, 갑자기 미친 듯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재소? 이거 제재소 아니야? 제재소잖아. Let us build something like a few cheap country houses to see how this 싸구려 시골 주택을 몇 채 지어서 시골 주택 몰래 지어야겠다, 야. 아, 그럴 필요는 없나? 대놓고 왕궁 뒤에 짓기.